자매가 이런저런 주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절대 빠질 수 없는 주제가 있죠. 바로 엄마인데요. 아마 힘들었을 거야, 엄마도. 그렇지. 엄마가 얘기를 안 해서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어, 그때. 통화 한번 해볼까? 통화 한번 해봐. 여보세요? 엄마. 뭐해? 밥 먹었어? 너는? 나 먹었어. 엄마 갱년기 때는 어땠어? 아, 그런 거 없었어? 없긴 엄마가 몰랐지. 엄마 얼굴 막 열오른 다르고 덥다 그러고. 맨날 부채질하고. 힘들었지. 50대 때 그래서 엄마. 막 매일 발에서 불난다고 찬물에 담그고 있고. 얼굴 빨개지고 밥맛 없고 막. 밥 잘 챙겨 먹어 둘이. 알았어 엄마. 어야. 엄마도. 엄마 안녕. 어머니와 자매 모두 50대의 첫 갱년기를 경험했는데요. 이 시기는 유전과 관련된다고 해요. 갱년기와 관련해서는 유전적인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. 완경 시기 또한 어머니의 완경 시기와 유사할 가능성이 높은데요. 이 시기에 호르몬 관리를 제때 하지 않으면 유방암 등 위험한 질환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. 여기다 우리가 예쁘게 메시지를 좀 담아보자. 언니도 뭐라고 쓸게요? 그니까. 그동안 표현하기 쑥스러웠던 마음을 한 글자씩 꾹꾹 적어보는 두 사람. 꽂아. 꽃보다 향기롭고 아름다운 자매의 건강과 행복이 소원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.